언니가 할수 있는 요리 중에 진짜 이건 내가 짱이다 하는 요리 있나요? 언니 손만 대기. 저는요, 요리를요, 잘해요. 저는 약간 그게 없어. 막 레시피 보고, 그러니까 모르는 요리 같은 건 레시피를 보긴 하거든요. 근데 레시피를 보고, 보통은 뭐, 고춧가루 4스푼, 간장 뭐, 2큰술, 뭐, 후추 약간, 뭐, 소금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재료만 봐. 재료만 보고, 양을 내가 맞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잘해요. 뭔가 이렇게 딱 맛이 상상이 가잖아. 이걸 이만큼 넣었을 때맛 같은 거. 좀 상상이 가지 않나요? 정해진 대로 계량하면서 해도 망해요. 이게 그거를 딱 알려주는 대로 해서 망하는 거야. 이 나의 이 혀의 감각을 되살리면서, 그래, 이 맛은, 이 음식은 이 맛이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근데 이게 단점이, 맛이 그때그때 달라져. 분명히 같은 음식이야. 같은 제육볶음인데, 오늘 했을 때, 어제 했을 때, 내일 했을 때가 맛이 다르고, 같은 김치찌개인데, 오늘 했을 때, 어제 했을 때, 내일 했을 때가 달라. 그래서, 기철이가 왜 여보가 하는 음식은 맨날 맛이 다르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거든.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양파가 없어. 그럼 양파를 안 넣어. 굳이 내려가서 사오지 않아. 돼지고기가 없어. 안 넣어, 그럼. 그러니까. 국간장 없어? 그럼 그냥 진간장 넣고 막 이러니까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할 때마다 맛이 자꾸 달라지지. 잡채찌개 드셔보셨어? 명절 때 나면 잡채 넣고 찌개 끓이면 레알 밥도둑. 맛 이상할 것 같은데? 잠깐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약간 음식물 쓰레기 같은 비주얼이 그려지는데? 중국 당면 먹어보셨나요? 네. 예전에 훠궈집 가가지고 먹어봤어요. 그냥 당면인데 포만감이, 아, 포만감이 아니라 입속에 이 그립감이 좋은 당면 느낌인데? 미역국라면이랑 짜장불닭 볶음면도 제가 먹방을 하려고 그랬어요. 리뷰 영상을.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늦었는데, 둘다 먹어봤거든? 근데 짜장불닭 볶음면은 그렇게 내 스타일 아니야. 그냥 매운 짜파게티 같은 느낌인데 조금 상한 짜파게티 같은 맛이고, 매운데 상한 짜파게티? 그리고 미역국라면은 맛있었어. 우선 안에 그 미역국이랑 그 건더기들이 진짜 그 해자던데? 완전 해자던데?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싶어가지고 너무 괜찮던데? 근데 미역국라면은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걸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맨날 먹고 싶지는 않은데 가끔씩 먹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저, 일산에서는, 저희 친정은요, 미역국라면 한번 먹고 너무 맛있었다고, 그 뒤로 라면 살 때마다 미역국라면 한 봉지씩 사. 가족들이 저희, 그쪽은 이제 다섯 식구니까, 한 봉지 사잖아? 그러면은 그거 그냥, 한 끼에 해결.